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잘 알려진 트위스트 큐빅이란 이 곡선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C라는 커브가 P1에서 P3로 가는 이 맵에 있어 주어지는데, 왜냐면 이 3차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3차식으로 이렇게 다 보낸 그 곡선을 우리 트위스트 큐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가 1일 때 보면 그냥 T를 1T, T스퀘어드, T큐브드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렇게 뭐 올라가는 식의 real parts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곡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한 개의 이 대수적인 곡선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이제 one parameter family를 내가 만들도록 할게요. Generate a one parameter family.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좌표를 그냥 변화를 하는 건데, 이제 알파가 0이 아닌 복소수라 그러면은 이제 f 알파 of x, y, z, w is alpha inverse x, y, alpha negative 2, z. 자, 이런 식으로 맵을 만드는 거거든요. 얘가 x, y, z, w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x prime is, 그러니까 얘가 x prime, y prime, z prime, w prime은 결국 x가 alpha x prime, y는 y prime, z is alpha squared z prime, w is. 이런 식으로 좌표 변화를 하면은 이제 다른 곡선이 막 생기게 됩니다. 얘를 C알파라고 합니다. C알파. 정의상 F알파 of C. 이렇게 이한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이 패밀리가 생겼을 때, 자, 문제는 첫 번째 이 컴퓨테이션 문제는 이 리밋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correct limit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correct limit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게 그냥 pointwise limit을 취하는 거죠. pointwise limit을 취하면은 그냥 알파가 0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0, y 프라임, 0, y 00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커브 전체가 다한 포인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알파를 인버스 보내거나 0으로 보내거나. 그래서 이게 잘안 되는 거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나이브하게 시도해 볼수 있는 게 방정식을 가지고 limits of equations, 방정식의 리밋을 보는 겁니다. 방정식을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쉽게 알수 있는 게 y is xw, y squared is xc, yw is z squared. 자,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으로 저 곡선이 정의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좌표 변화를 해보면은, 자, 그래서 yz는 이게 디그리 알파가 두번 들어가고 XW는 알파가 네번 들어가죠. 그래서 YZ는 알파 squared XW, Y squared is 알파 cubed XZ. 그다음에 YW 여기는 3이고 4니까 이제 YW는 알파 Z squared. 자,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방정식에 이제 리밋을 취하면은, 자, 방정식의 리밋을 취하면은 yz is
y squared is yw is 0. 자,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꽤 괜찮죠. 왜냐, 예, 저렇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보면은, 셋으로서는 이게 뭡니까? 예, 셋으로서는, 예, y는 0이면은 요걸 다 만족을 하죠. 그냥 셋으로서는 이게 y는 0. 이렇게 돼서, 이렇게 P3 안에는 플레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없는 리밋이죠. 왜냐면은 곡선에서 시작을 해서 곡선에 리밋을 구하는데 딱 이런 식으로 했더니 플레인이 나와버렸어요. 여기 대수결 좀 공부하신 학생들이나를 위해서 스킴 스트럭처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스킴 스트럭처를 보면은 저 아이디어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이디어리 yz, y squared, yw니까 그리고 primary decomposition을 해보면은 이게 y squared가 하나 나오네. 그 다음에 y 자 어떻게 되죠? 자 associated prime이 plane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저거가 나올 테니까 아, 자 이렇게 되네. 이게 아니죠. primary decomposition 하면 자 일단 자 associated prime을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이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기호가 이렇죠. associated prime.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y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y squared zw yzw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게 플레인이 하나가 있고 플레인이 하나가 있고 사실 여기 점이 하나가 됐거든요. 여기 이제 embedded component라고 그러죠. 이런 거 embedded component. 근데 이거를 이제 primary decomposition 이라는 걸 해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요거 primary인 게 y squar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primary인 거는 아, meeting y squared z yzw인 거예요. 아마 자 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plane이 아니고 이 y 방향으로 이렇게 좀 thickened한 그런 plane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 yzw인가 y하고 y 스퀘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이 y 디렉션의 그 텐전 디렉션까지는 픽업하는 그런 스트럭처를 갖는 이 스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저게 디멘션이 틀렸다는 거죠. 리밋의 디멘션이 0 과당으로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제 CZ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제 옥스퍼드 딕셔너리 찾아보면은 이게 뭐 yoke, pair, copulation, conjunction 뭐 이런 단어들이 이게 다 결국 보면 이렇게 엮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yoke가 뭔지 아는 분이 있어요? pair은 다 알죠. 뭐 pairing 했던 거. copulation 이거는 this means sex. pairing of male and female. conjunction도 그런 거죠. 그런 연관이 됐다는 거. 요크는 이제 멍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멍해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CZ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S를 이제 polynomial ring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F1에서
F(r)을 이제 원소라 그럽시다. S의 원소라 그럼. A, C, C, G, of 얘네들. 얘네들은 다름이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 그냥 linear relation is a linear relation hi fi is zero. 근데 그냥 아 그냥 linear relation은 이제 혼동이니까 s linear relation. 그래서 hi들이 이 coefficient들이 이제 s에서 온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여기서 도움이 되냐면 이제 알틴이 증명한 theorem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걸 증명했냐? 예를 들어서 뭐 F1에서 FR 얘가 S 이게 요 안에 있는 엘리먼트거든요. 그러니까 FI들이 각각 X라는 걸 variable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거에도 디펜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경우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거를 역시 가지는 다항식이라 그럴 때 그다음에 GI를 이제 FI X0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G1에서 GR defines a correct 이게 correct가 무슨 말인지는 뭐 얘기를 아직 안 했지만 일단 correct limit of 그러니까 이게 알파에 관해서 변하니까 하나의 패밀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패밀리에 correct limit을 정의하는데 if and only if all c's of G1에서 GR lift to sizes of F1에서 F1.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알파를 0으로 넣은 거니까 훨씬 단순한 다항식들이 되겠죠. 얘네들 사이의 linear relation들이 이 원래의 다항식들의 linear relation들에서 올 때 그것을 만족하면 얘가 이제 correct algebraic limit을 correct 그 limit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지 말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정리에 의하면 이제 얘네들은 저기 limit이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yz, y squared, yw 얘네들 사이 linear relation 중에 이 원래 폴리노멜이 리니어 릴레이션에서 안 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F1을 이제 yz 마이너스 알파 스퀘어드 xw F2 y 스퀘어드 마이너스 xc 3 yw minus alpha z squared. 자, 그러면 g1은 이제 yz가 되겠고, g2는 y squared, g3 is yw. 자, 그러니까 이 linear relation들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랑 relation이 이제 y를 여기다 곱하면은 z를 여기다 곱한 거랑 같아지죠. 자, y times g1. z times g2.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리프트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럼 y f1 minus z times f2 이거라고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사라지겠고 요 알파가 있는 놈들만 남겠죠. 그래서 y xw 그 다음에 z를 해서 뺐으니까 plus alpha cubed xz squared 그러면은 이제 알파 자승이 나오고 x가 하나 빠지죠. 알파 자승한 다음에 x가 빠지고 그러면은 알파 z 스퀘어드 마이너스 yw. 근데 이게 많이 보던 거네요. 이게
F3죠. 마이너스 F3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스퀘어드 X F3. 그래서 Y F1 마이너스 Z F2 플러스 알파 스퀘어드 X F3 0. 결국 이 리니어 릴레이션에서 얘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시간을 맞추려는 업무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빨리 해보면 그 다음에도 다음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리니어 릴레이션을 보면은 그것도 금방 돼요. 어떻게 되면 WG2 minus YG3 is 0. 이거 역시 WF2 그러니까 WF2 minus YF3 is alpha ZF1 이런 거에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계산해봅니다. 근데 G1이랑 G3를 엮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WG1 WG1 minus ZG3 is 0. 이게 근데 얘를 해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얘는 도무지 F, 이 F들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 릴레이션은 그러니까 FI들의 리니어 릴레이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그리고 이게 이 알티넷 디오렘이랑 역시 일치를 뭐라고 해야죠? 이게 컨시스턴트하죠. 만약에 이 코렉트 리밋을 정의했다면은 그러면은 코렉트 리밋을 이게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이 리니어 릴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게 쉽게 고치는 법이 있죠. 저게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저거를 넣는 거예요. 지의 3승 마이너스 알파 XW 스퀘어드 in the set of defining equations. 이 아이디얼에 넣는다는 거죠. 이걸 아이디얼에 넣으면은 이제 리니어 릴레이션이 다 저기서 나온 셈이 되겠죠. 근데 이걸 막 넣어도 되는 이유가 알파가 0이 아닐 때는 알파가 0이 아닐 때는 F1, F2, F3가 0이면은 역시 F4도 0이 되겠죠. 왜냐하면 F4가 얘네들의 리니어 릴레이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은 알파 0이 아니면 얘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패밀리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밋은 변화시키는 거죠. This does not change. 이 원래 주어진 패밀리는 변화를 시키지 않아요. 근데 리밋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알파가 0일 때 이제 리밋은 y 원래 있었던 거 yz y 스퀘어드 yw 그다음에 z 큐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set로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as a set. 셋으로서만 보면 y가 0이고 z가 0이면 되니까 이건 그냥 y는 z는 0이죠. 적어도 딴 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곡선이 나왔어요. 디멘션이 1인 게 나왔죠. 근데 또 이게 스킴 스트럭처 보면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이걸 i라 그러면 이 아이디얼은 다시 한번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y z cubed meeting y squared z w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associated prime은 얘의 associated prime 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embedded point가 하나 있는 거예요. 스킴 스트럭처를 보면 이제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z 큐브가 있다는 건 이게 z의 상승이 있다는 거는 첫 번째 디리버티브랑 두 번째 디리버티브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z 방향으로 뚱뚱한 거. 예. 네, 뚱뚱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y 스퀘어 zw는 여기 원점이 있어 가지고 y 방향에 그런 이 디리버티브를 픽업하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생긴 그런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좋은 리밋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 자, 이게 왜 좋은 리밋인가를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이게 왜 좋냐면은 이제 이 힐버트 폴리노미얼 펑션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텐데 아이디어리 하나 주어지면은 힐버트 펑션이란 거는 이제 dimension k s mod i sub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트위스트 큐브의 경우에는 h i sub c m 이게 3 times m plus 1 minus 0 이렇게 되거든요. 이 힐버트 펑션이 이 스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일단 1차식이란 게 디멘션이 1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3이라는 건 디그리를 가르쳐줍니다. 여기로 보면서 디그리랑 디멘션을 알 수가 있고 여기로 보면서 종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genus. 이게 number of handle이죠. 그래서 이 힐버트 펑션을 알면은 이 variety의 많은 이 topological property를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 리밋으로 요거로 돌아옵시다. 요 i를 보시면은 yz y좌승 yw g3승 이거 역시 him 계산하면은 3m 플러스 1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세보면 됩니다. 심지어 이걸 손으로 한번 세볼까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숙제로 이제 예,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걸로 자른 다음에 모노미얼 개수 센 다음에 모노미얼이 여기 안 들어있는 거 여기 안 들어있는 것만 세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제 같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리밋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뭐냐면은 이 알파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간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걸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그런 걸 하는 다음에 이제 그로브널 베이시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dispense with 이 알파가 전혀 없이 똑같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y using weight order라는 거. 결국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y z x y z w에 알파를 곱할 때 이제 곱한 걸 어떻게 생각하면 각각이 변수에다가 weight을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weight을 -1, 0, -2, -3 자, 이렇게 weight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y 곱하기 z는 weight이 이게 -2죠. -xw. xw는 weight이 -4니까 요놈이 weight이 크잖아요. 그래서 알파라는 걸 전혀 쓸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써 놓고서 weight이 큰 것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f1이라고 그럴 때 initial term of
F1. 그러니까 이게 Y's의 weight이 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Y's보다는 XW의 weight이 크다. 그래서 이 initial term이라는 거는 이제 F1에서 weight이 제일 큰 거예요. 이걸 YG라고 합시다. 같은 식으로 아까 전에 F2가 있었죠. Initial term of F2 which is Y squared minus XC였나요? 그 weight이 여기는 0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게 네기티브 3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weight이 이놈이 큰 게 이기니까 이게 Y squared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웨이드 오더도 뭐 실제로 하려면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냥 일단 디그리를 봐서 비교를 하고 디그리가 같으면은 웨이트를 봐서 비교를 하고 웨이트도 같으면은 알파베티컬 오더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타이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제 initial idea of I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이니셜 텀으로 이루어진 이 아이디얼이 있을 때 모든 원소를 가져와서 이거의 이니셜 텀을 가져온다면 그걸로 제너레이트 되는 걸 이제 이니셜 아이디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G1에서 이 G는 아까 G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 L 원소들이 forms a Grobner basis. 만약에 얘네들이 이니셜 텀들이 이니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그로브너 베이시스라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F1, F2, F3는 그로브너 베이시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겠죠. 왜냐면 걔네들 이니셜 텀들만 다 가져오면은 그 아까 F4라는 놈의 이니셜 텀 C 큐브드가 빠졌죠. 그걸로. 그래서 걔는 그로브너 베이시스가 안 되고 F1에서 F4까지 넣은 거 걔는 그로브너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로브너 베이시스가 대수기에 있는 모든 계산적인 문제는 거의 다 풀 수가 있어요. 맞죠 선생님? 네. 이걸로 진짜 다 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봅시다. 제일 이렇게 두 개의 뭐 링맵이 주어졌을 때 커널 계산하는 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커널 계산하는 거. 제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제가 약간 프라이머리 디컴포지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로브너 베이시스 가지고. 그 다음에 좀 아까 계산했던 리밋 구하는 거. 그걸 플랫 리밋이라고 그러네. 플랫 리밋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얘가 하나 있죠. Ideal Membership. 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Ideal Membership이라는 건 뭐냐. 아이디어를 하나 주고 원소를 하나 줘요. 그 다음에 자, 이 원소, 이 다항식이 그 아이디어에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왜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 잠깐 리마크를 하자면은 이 아이디어 멤버십 문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NP 컴플릿이라는 문제에 속하거든요. 이게 NP 컴플릿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 satisfiability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3 satisfiability를 쉽게 이제 polynomial time으로 이제 아이디어 멤버십 문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풀 수가 있으면은 이걸 풀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NP 컴플리시라는 게 알려져서 NP 카테고리에 속하는 모든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고리즘적인 N가는 문제는 다 이 아이디얼 멤버십 문제를 사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내가 저 그냥 여기서 이제 리마크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로브너 베이시스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푸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이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글로벌 베이시스를 계산할 적에 디그리가 크면 클수록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디그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척도가 되겠죠. Maximal degree in GB. 근데 이 맥시멀 디그리라는 건 또 이거 좀 이상한 말인데 governed by 이 regularity라는 성질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됩니다. 이 아이디얼에 regularity라는 게 있는데 이게 regularity라는 게 좋으면은 그러면은 금방 계산이 되고 나쁘면은 잘 계산이 안 돼요. 이 레귤러티는 여기 계시는 곽시종 교수님이 아주 리딩 엑스퍼트죠.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티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디얼로 하죠. 모든 마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마줄로 그냥 할까요? M is M regular if all I CCGs are generated in degree n plus i. 이게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니까 우리 빨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까 예 i 우리의 i를 보면은 이 f1, f2, f3 이 세 개로 저기 generated 된 아이디어였죠. 이제 이거의 free resolution을 보는 거예요. 아 여기 그러니까 말이 좀 빠졌는데 마줄이 있으면 거기 free minimal free resolution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cgs를 보는 거예요. cgs들이 다 이 적당한 디그리 m plus i 디그리에서 generated 되면 그거를 m regular라고. 아에서 세 개니까 이제 세 개로 했죠. 이 맵은 그냥 F1, F2, F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네들 사이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있었죠. 제가 지웠나요? 아, 당연히 지웠죠. 아, 또 금방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저기 기억을 더듬어서 자 릴레이션이 뭐뭐가 있었죠. 얘네들이 YF1 minus ZF2 plus XF3 이거랑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 맵들은 이제 YF1 negative Z X ZF1 minus WF2 plus YF3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그래서 별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free resolution을 minimal free resolution을 구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디그리가 2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그리가 얘네는 다 리니어 릴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레귤러리티는 제일 작은 거. 여기에 0 플러스 2 아니니까 이게 i죠.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째 스텝. 0번째 스텝에서 디그리 2로 제너레이트 됐고 얘는 첫 번째 스텝에서 디그리 1로 제너레이트 되니까 m이 그냥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레귤러리티는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regularity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regularity가 아이디얼 경우에는 아이디얼이 정의하는 그 대수 공간의 기하학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해요. reflects the geometry of 이렇게 쓰죠. VI. 그러니까 아이디얼이 주어져 있으면 얘가 정의하는 대수 공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곡선이었다. 곡선이었는데 굉장히 나쁜 싱귤러리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의 레귤러리티는 높아져요. 레귤러리티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베이시스 같은 걸 계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that geometry leads to high regularity leads to high cost.
그래서 제일 단적인 얘가 이제 여러분도 이거 집에 와서 또 해보기를 권장하는데 자, 이 경우에요. 점이 이렇게 아 이거는 저기 우리 과에 있는 박형주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자,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N개 포인트가 일렬로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제가 하나를 딱 손가락을 쳐가지고 여기 하나 떨어뜨렸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 자, 이 N개 포인트가 일렬로 있는 경우는 이 경우랑 지오메트리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자 왼쪽 손 들어보세요. 안쪽이 좋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우리 물리학 배울 때 그 엔트로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딱 놓으면은 이게 막 터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고 이 상태로 놓으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하이 에너지 시츄에이션이에요. 하이 에너지 시츄에이션이고 그냥 이게 더 자연 상태일 거죠. 이게 로어 에너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더 스테이블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레귤러리티 계산하면 이게 레귤러리티가 더 낮습니다. 이게 레귤러리티가 높고 낮은 경우예요. 이거 계산하면 아마 이게 N이 나오고 레귤러리티 이게 N-1이 나올 거예요. 이거 계산해도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 아이디얼이 뭡니까? 뭐 X는 0이고 y는 0, 1, 2, 3, 4, 뭐 n 이렇게 해서 y, y-1, y-n-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두 개의 폴리노미얼로 이루어진 아이디얼.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프리 레졸루션 구하고 레귤러리티 계산하면 n이 나옵니다.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n-1이 나옵니다. 예. 제가 그냥 뽑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이런 텀들이 제가 마음에 드는 텀들이 나오도록 예, 리딩 텀을 주려고 한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곽시정 교수님이 이 레귤러리티에 대해서 훨씬 공헌하신 바가 크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야에서 조그맣게 한 일은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레귤러리티라는 게 기하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얼 자체를 사실 몰라도 돼요. 그 기하학적인 성질만으로부터 레귤러리티가 얼마 정도 된다 이것까지는 저희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F가 이제 coherent shift 그 finite module이라는 거예요. finitely generated module over pn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m regular라는 건 is m regular if hi f 자 이런 코홈알러지가 0이 되면 모든 i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코홈알러지 이 베니싱을 계산하는 거는 사실 아이디얼 같은 걸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인 성질 가지고 이 코홈알러지 그룹이 죽는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지만 제가 증명한 정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곡선이고 곡선인데 이제 PN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바이크로니컬 인베딩이라고요. 이런 뭐 어쨌든 곡선이 어떤 식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수기학자들이 잘 쓰는 이 인베딩이거든요. 곡선을 어떤 프로젝트 공간에 넣을 때.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C has only node cusps and tap nodes. 자, 이게 싱귤러리티예요. 싱귤러리티가 어떤 게 있냐면 노드라는 거는 그냥 x, y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싱귤러리티. 커스비란 건 y squared is x cubed.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탭노드라는 거는 하나 더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차수가 올라갈수록 물론 더 다루기 힘든 나쁜 싱귤래리티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지는 복선은 더 이상 나쁜 싱귤래리티는 없는 커브. 그 다음에 조건이 뭐가 더 있어요? 뭐 스무스 rational components. 그래서 스무드 레이셔널 컴포넌트라는 거는 그냥 구하고 동형인 그런 컴포넌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곡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P1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다른 컴포넌트를 적어도 세 점에서 만나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립틱 컴포넌트. 일립틱 경우에는 meets the rest in two points.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genus one component, 일립틱 커브가 있고 다른 곡선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genus g-1 커브.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것들. 이게 좀 안 좋은 케이스거든. 이런 게 없으면은 then C is too regular. 자, C가 too regular란 거는 이 structure shift가 too regular란 거. Or C is too regular.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 곡선의 아이디얼 같은 거에 대한 정보는 대수적인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늘어놓은 이런 기하적인 정보들만 가지고서 이제 이게 regularity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거를 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 코모로지 베니싱을 가지고서 이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요 세 조건을 만족하면 예. 요걸로 만족하는 커브를 약간 여기 더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테크노드 같은 경우는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두 번 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멀티플리시티를 카운트하고 이 경우에는 멀티플리시티를 카운트 안 해야 돼요. 컴포넌트 많은 경우에, 예, 많은 경우. 이건 이제 많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 경우에 이제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나쁜 컴포넌트들은 없다. 기하적으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투 레귤러를 만족한다. 이런 걸 보여줘. 예. 일립틱 케이스를 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예. 이게, 사실, 요거 가지고는 임베딩이 안 되죠. 정확하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정현 선생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요 라인번들을 이게 요 놈에다가 리스트릭트 하면 그게 결국 트리비얼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저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 트리비얼은 아니고 인베딩이 안 되죠. O2니까. P1으로 가는 거죠. 인베딩이 안 되죠. 인베딩이.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에 쓰였냐면은, 그래서 key input to our construction of a compact moduli space parameterizing modular space를
지금 2008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어떤 것만 됐으면 이제 MG-VAR라는 게 유명한 컴팩티피케이션이 있었어요. MG-VAR라는 컴팩티피케이션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MG는 뭔지 다 아시나요? MG라는 게 이제 종수가 G인 non-singular curve의 모듈라이 스페이스. Moduli of smooth curves of genus G.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컴팩트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스무드한 곡선도 싱귤레이트에 가는 곡선을 디제너레이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유명한 컴팩티피케이션이 이제 딜린하고 먼폴드가 컨스트럭트한 MG-VAR라는 게 있거든요. Stable Curve Compactification.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바운더리가 뭐 델타 irreducible union delta 1.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노드 irreducible curve인데 노드를 하나 갖는 거. 그다음 노드를 하나 이상 갖는 거. 그러니까 generic하게는 하나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델타 i라는 거는 이제 genus i인 곡선이랑 genus g 마이너스 i인 곡선. 이게 또 계속 디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겠죠. 요거의 클로즈를 취해줘.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필즈 메달리스트들이 컨스트럭트한 이 공간은 결국 노달 커브만 가지고 이 노드를 저기 노드만 가지는 곡선으로 컴팩티파이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의 미니멀 마들 프로그램이란 걸 돌리다 보니까 이런 곡선을 더 나쁜 싱귤라리티를 갖는 곡선을 가지는 모듈라의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이런 나쁜 곡선, 나쁜 특이점을 가지는 곡선 가지고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인풋이 얘네가 투 레귤러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비교적 쉽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요 공간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MG-VAR라는 거는 이 새로운 공간들은 MG-VAR랑 굉장히 달라요. 얘네들은 끽해야 이제 싱귤라리티가 finite quotient singularity거든요. has only finite quotient singularity. finite quotient singularity를 가지고 이게 어떤 성질을 만족해요? 이게 factorial이라는 거였어요. q factorial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코디멘션 1 subvariety가 있으면 그거를 로컬하게 보면 항상 방정식 하나로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놀랍게도 is not Q factor. 이게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있냐면 이 안에 있는 커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너스 제로인 커브들이, 그러니까 P1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여기 테크노드에서. 노드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공간들은 이제 오토모르피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요 P1에서 오는 오토모르피즘이 있다고요. 그 오토모르피즘 때문에 요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싱귤레이트, 비교적 안 좋은 싱귤레이트가 되겠어요. 이거는, 요 점에서는 이제 Q-factorial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더 좋은 공간인데 왜 나쁜 공간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만든 이유가 이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요 제가 이 미니멀 마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게푸미 모리에가 만든 건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버라이티가 주어졌을 때 그거랑 바이레이셔널리 이퀄런트 제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서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걸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싱귤라리티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모리의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모리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더 이게 더 단순한 공간이에요. 이런 나쁜 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의 로그 커나니컬 모델이라는 게 된다. 자, 이런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